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주실 전망입니다. 네, 이정훈 씨가 박수를 받으며 등장하셨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기자님들 중에서는 이정훈 씨가 20대로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형사로만 보이실 겁니다. 네. 왼쪽.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연기 변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수를 받으며 고민시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빛에서 뭔가 미스터리하고 서스펜스한, 예,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데요.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시 씨,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기호는 어느 여름날 한 손님을 우연히 봐둔 후 일상이 180도 바뀐 인물입니다. 네, 계상 씨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인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등장을 했는데요. 정면 아래쪽. 상준으로 또 어떤 연기 변신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면 아래.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쪽입니다. 네, 윤계상 씨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영화역을 맡았는데요. 복잡다단한 심리를 섬세하게 펼칠 예정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등장만으로도 그 무게감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김윤석 씨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부탁드립니다. 김윤석 씨, 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랜만에 또 기자님들 뵙는데요. 네,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웃으실 땐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지금 펜션으로 운영 중이신데요. 정면 아래쪽. 인심 좋은 펜션 주인. 영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른쪽 끝쪽 다시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입니다. 네. 자, 김윤석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줄 배우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의 우리 주역분들입니다. 네 분 박수 받으면서, 자, 여기가 중앙입니다. 중앙을 기점으로 네 분 한 발만 뒤쪽으로 가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거기입니다. 자, 윤계상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입니다. 정면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김윤석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오늘 의상도 완벽하게, 의상 호흡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 네 분 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자, 우리 펜션 홈페이지의 사진처럼 단란하고 행복한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네 분? 네, 저희 펜션으로 오세요. 네, 행복하고. 여러분, 왼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윤계상 씨. 왼쪽.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펜션으로 오세요. 자, 정면. 그리고 고민지 씨가 가장 적극적인데요. 오른쪽입니다. 자, 그리고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네 분 함께 교차로. 네. 네. 좋습니다. 두 분, 두 분. 네.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스펜스 스릴러라 러브라인 전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정면 아래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각자 하트 할까요? 각자 손하트.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 얼굴만 안 가리게 윤계상 씨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자 그리고 김윤석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분들을 더욱 열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모한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부부의 세계 미스티 등 웰메이드 작품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모한일 감독님입니다. 자 감독님과 이 배우분들이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왼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자, 두 가지 표정을 짓겠습니다. 먼저 서스펜스 스릴러. 서스펜스 스릴러 표정부터 갑니다. 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다음은 환하게 웃는 표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외쳐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파이팅! 좋습니다. 와우!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던 곳으로 다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역분들과 함께 포토타임 함께 진행하니까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